여기는 알프스 마을입니다. 아주 신난 신난 동생이 있고 이렇게. 불 냄새 좋아요. 여기는 저희가 인터넷 예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발권을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예매를 하고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인터넷 예매와 현장 발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찍겠습니다. 안 힘들죠? 괜찮죠? 네, 충분합니다. 해줄까요? 혼자 아, 힘들 건데. 할 수 있어. 혼자서도 잘하는 모습. 혼자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붙이면 돼. 오케이. 와. 불편. 불편. 아니, 살에다 붙이셨어요. 됐어. 오케이. 우와. 아이들에게 썰매장이네요. 여기가 그 유명한 포토존인 것 같죠? 그런 것 같네요. 뒤쪽은 사람이 없는데 이쁩니다. 그럼 저희가 뒤쪽이 찍어볼까요? 그럼요. 합시다. 앞쪽이 사진이 좋은데요. 뒤쪽은 이렇게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보시면 거북선, 명량, 봉황렬씨 손을 모셔놨고요. 여기는 최근 개봉한 영웅 안중근을 살 조각까지 해놨습니다. 괴물? 괴물 도롱뇽 아니에요? 뭐지? 이구아나인가? 근데 비슷하게 만들어놓긴 했습니다. 자, 여기는 썰매장이 아니니까 다시 만들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햇빛을 받아서 색깔이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여기네. 오씨, 여기 뚝 떨어졌다. 썰매 이렇게 타는구나. 여기 근데 너무 낮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이거 뭐야? 가는 맛이 안 나죠 이거는. 배너, 배너.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영화로 이렇게 조각상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타이타닉이야, 타이타닉. 너 뭐라 그랬냐? 반지죠. 반지죠. 이거는 그래도 유명한 조각상이잖아. 와, 조각상이야? 어, 너 이거 안 봤지? 반지의 장 양쪽에 그 강 양쪽에 있는 이 조각상을 모른단 말이야? 아바타는 그래도 나비족을 조금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자, 이글루를 이번에 제가 만들다가 좀 실패를 했죠. 네? 네? 왜냐면 고문 기계인 줄 알았어요. 창살이 너무 벗겨져가지고. 감옥이죠, 감옥. 자, 여기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네, 머리를 부딪힐 것 같은데요? 오빠를 위한 저는, 공간이네요. 저를 위한 딱 머리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낄 것 같아요. 정확한데? 여기 키 큰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가운데 머리구멍을 남겨준 이 센스. 근데 진짜 없었던데? 완전 내 건데? 나이가 없었으면 머리 바꿔 다녀야겠다. 복싱의 위비가 느낌도 좀 나고요. 재밌습니다. 오, 오빠 영상에서 예쁘게 잘 나온다. 근데 여기는 머리가
오, 나중에 한번 머리가 잡는 걸. 오, 애는 끼겠는데. 오, 오. 여기는 뭐야? 알프스? 알프스 마을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알프스 마을. 얘는 뭐야? 누가 부셔놨어. 울라프, 안나, 엘사.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아요. 확실히 안전하긴 하겠다. 여기 위에 있는 안전장치가 애들이 저기 왔을 때 딱 걸어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탁 걸릴 거야 저렇게. 탁 걸어서 멈추고 이제 천천히 끌어오는 거지. 그렇죠. 수동이 아니네. 야, 수동이면 이거 팔 터져요. 경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저는 별로 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전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낮네요. 낮아. 여기 가운데 얼음길도 진짜 표현을 잘 해놨다. 이걸 배워서 내가 이글루를 만들었어야 돼. 아, 이 안에도 또 공간이 또 있네. 네, 삼각기고. 디테일하게 뭔가 장식소 표현을 해놨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진짜 크다 이글루. 근데 여기는 근데 뭐지 이게? 뱀이야? 이게 곰이야? 곰이다. 뭐야, 누가 쓰레기 넣어놨어? 쓰레기 누가 넣어놨어 이거를? 이게 용이야? 아, 근데 뱀 같다. 진짜 조각을 정교하게 잘 해놨다. 앞모습 뒷모습. 아, 여기는 눈썰매장 같은데요.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좀 팔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자, 이렇게 앉아서 옛날 전통의 눈썰매? 고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가봅시다. 어, 근데 엄마 재밌다. 타. 대박. 무겁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썰매가 불쌍한데요? 어, 근데 생각보다 재밌지 않아? 아니야, 이게 이거밖에 없었어. 어, 허리야. 아, 허리 아파. 자, 이거 작은 거 말고 큰 것도 있으니까 저처럼 작은 거 타고 고생하지 마시고 큰 거 타시면 됩니다. 큰 거. 다음에 여기가 제일 큰 썰매장이네. 안전요원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사는 뭐 높진 않아요. 아이들도 혼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에서. 충청도에선 찍을 수는 무슨 맛일까?
안치국수 어묵만 먹자. 그래. 조량 선택 후 확인 못 당근 또는 카드 결제 조량 선택 후 확인 못 해. 잘 먹. 잘 먹.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먹는 순간 끝. 이야, 김치. 나 배고파서 그런가 맛있다. 자,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요. 뒤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체험, 인절미 체험. 근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깡통 열차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자, 여기 토끼들이네요, 토끼들. 염소와 토끼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토끼 엄청 커. 오늘 버터 회색 버터야? 오, 근데 나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어. 엄마, 잠깐 봐, 안돼. 아, 힘들 수도 있겠다. 나 힘들어. 야, 무릎. 제가 타보겠습니다. 오빠 다리를 잡아. 여기 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탈 수 있어. 어, 낀다. 어, 꺾겠다. 내 무릎. 타주세요. 나도 힘든데. 이거 얼마씩이야 이거? 5천 원씩. 5천 원씩. 너 현금 있냐? 나 있어. 있어? 어, 1인당 5,000원씩입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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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거지. 거기 조심해야겠다, 진짜. 여기 앞에가. 진짜 안 보여. 여기 철골이 있어서 이제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겠다. 뒤도 보는 게 그리고 힘이 가서. 그리고 이게 저기가 힘이 해가지고 얘가 가속력 붙어가지고 여기가 더 스릴 있어, 원래. 롤러코스터도 그랬잖아. 제일 뒤에가 아까 뭐 가운데 타자고 했는데 혹시 무서워서 쫄아서 그랬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쫄? 와우. 와. 여기서 튀겨 나가면 어떡하지? 와, 튀겨 나갈 것 같아. 아, 근데 먼지가 좀 큰다. 매연이라. 자이도 큰다. 알프스 마을을 한번 돌아본 거. 뭐야? 생각보다 괜찮았다. 먼지 진짜 많다. 대현이 먼지를 겁나 했다. 코너링 괜찮네. 많이 들었네. 이걸 먹어? 어, 이거 튀겨 먹는 거 훨씬 많다, 여기가. 어머. 자, 이렇게 알프스 마을 관광을 마쳤는데요. 한번 와볼 만한 것 같은데 정말 재밌습니다. 체험할 것도 많고요. 가격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사진 찍고 포토존도 많아서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와보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날게요. 안녕.
when we were